앞서 삼성전자와 LG전자의 1분기 잠정 실적 레포트 보셨는데요. 이처럼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증권가는 미국의 금리 인하 시기와 횟수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자 변동성 확대 속 믿을 건 체력이라며 실적 개선 업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표정 김혜영 기자가 전합니다. 올해 1분기 대표적인 실적 개선주는 반도체주입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1분기 6조 6천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잠정 공시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900%가 넘게 증가한 수치인데 앞서 나온 시장 전망치를 훌쩍 웃도는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도 호실적이 전망됩니다. 증권가는 1분기 SK하이닉스가 1조 4천억 원대 영업이익을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의 가파른 가격 상승과 HBM 수혜의 실적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중소형 화장품 관련주도 눈에 띕니다. 올 1분기 한국콜마의 영업이익 추정치는 378억 원, 1년 전과 비교해 200%가 넘게 증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코스맥스, 클리오 등도 수출 호조에 힘입어 실적 개선이 전망됩니다. 신한투자증권은 화장품 관련주의 단기 실적이 좋은 만큼 주가도 모멘텀을 빠르게 반영해왔고 종목 간 순환매도 어느 때보다 빠르다며 1분기 호실적 전망이 주가를 반등하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올 1분기 국내 조선주의 실적 턴어라운드도 기대됩니다. 잇따른 수준항구와 성과 상승, 선박 교체 시기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우선 삼성중공업의 1분기 영업이익 추정치는 840억 원, 1년 전과 비교해 300%가 넘게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HD 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 등도 흑자 전환이 예고됩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의 선박 수주액이 3년 만에 중국을 제치고 1위를 탈환하기도 했습니다. SK증권은 국내 대형 조선사의 실적 개선 모멘텀과 함께 북미 함정건조 수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울투자증권은 수주 달성률 진척과 신조선가 상승을 타고 주가는 오를 것이라며 특히 올해 2분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가 더욱 두드러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증권주도 1분기 살아날 전망입니다. 주식 위탁 매매 수익 증가와 IB 부문 실적이 기대됩니다. 미래에셋 등 주요 증권사 6곳의 지난해 4분기 영업 손실은 2,350억 원. 반면 올해 1분기 영업이익 총합은 1조 돌파가 기대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